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변화시키라라는 명령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너무 편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그렇게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슬쩍 숨어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미한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그게 희미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혼합시켜서 살아가는 모습,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앞에서는 강력하게 대항했던 우리들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인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인물은 고넬료 같은 인물로 이 시대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최고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산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지만 우리말로 우리 기관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되는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식민지에 가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다. 권세와 힘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로마 종교를 믿어야 출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종교는 다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특별히 로마 황제를 꼭 숭배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군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충성맹세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힘을 가졌는데 로마 종교를 믿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힘을 섬겨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고넬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경건은 그저 성경책을 멋있게 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경건해 보입니까? 안 경건해 보입니까? 경건해 보입니다. 왜요? 성경을 멋있게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항상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예배하는 태도, 누군가와 함께 대화할 때도 예배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경건을 머리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말씀을 들으면 듣고 싶은 말씀만 받습니다. 이 말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내게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하여 말씀을 구분하여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게 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슴으로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봄이 있어야지 경건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는 결단과 적용이 없으면 결코 경건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만 뜨거워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에 몰두하는 신앙도 경건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여 그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군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된 말씀으로 받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넬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넬료가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넬료는 작은 교회를 가정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곧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신앙을 지킨다고 그 신앙이 올바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여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갈 때 경건의 힘이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점점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넬료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건은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온 가족이. 세상에서는 권세가 높고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고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니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니 온 가족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영적인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가졌지만 경건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능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으로는 안 돼요. 나 혼자 믿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경건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삶의 현장에서 구제와 기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힘을 함께 나누어 가며 피정복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압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을 다했던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넬료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는데 그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바로 그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군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제를 아시니까 구제한 것이 아니고 보시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제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은밀한 손길 가운데 구제하는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넬료를 딱 찾아왔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지금 늘 일상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루는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음하며 부르짖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제하며 헌신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물질의 선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해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고넬료가 구제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고넬료가 소령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대위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시고 또 구제도 보셨으면 합당한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없는 형편에 군인으로서 부족한 형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왔으니 부자가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해놓고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요파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넬료가 기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 축복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신방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방을 받읍시다. 우리는 이 신방 받는 일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방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세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나는 헌신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헌신했던 결과가 자신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과 세상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말씀이 너는 빨리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축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영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정확한 축복을 주시기를 그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은혜의 복을 베드로를 통하여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놀라겠죠. 너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더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환경과 여건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준비시키는데 왜 준비시키는가? 베드로는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선민인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고넬료가 준비되어도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 했을 때 그는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받고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넬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먼저 준비된 사람을 자꾸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민은 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따독따독 그리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꾸고 고넬료를 바꾸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도와주세요. 도대체 그 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놈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때에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천사가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가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 보세요. 내가 병상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아멘. 네. 7절 8절에 보면 천사가 떠나니까 곧바로 고넬료가요 곧바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거든요. 열려있지 않으면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경건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닫혀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열려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고 닫힌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자신을 향하여 공격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데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통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고넬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닫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넬료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자신은 지금 로마의 장교이고 자신이 청할 이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식민지 땅에 있는 어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청하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구제하라고 마음의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내 형편 처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일단은 아멘하십시오. 아멘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공과 한 시간만 배우면 순종해서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면 네, 우리 주일학교도 다 배웠어요. 한 시간이면 배우는 순종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직분을 받고도 순종이 안 돼요. 직분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퇴가 있어도
순종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경험해보니까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 시간이면 배우는 건데, 10분이면 아는 건데, 그 순종을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순종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넬료는 큰 힘을 가졌는데도 그저 순종이야. 그저 순종이야.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자신이 굳이 베드로 어부 만나서 뭐 하게요? 그 만나서 뭐 하게요? 자기 힘 다 있는데, 경건한데 뭐 하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를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대로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뜨거움을 놓치지 않고 그는 로마에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훗날에 바울이 주후 60년에 세계 복음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고넬료라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로마의 변화를 준비시켜 나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구나. 훗날에 우리 가정의 가문들이 큰 믿음의 가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셔서 믿음의 초석을 준비시키신다는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인터넷 종합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비결이 뭐냐?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봤더니 피자 두 판 원리라는 원리입니다. 6명에서 8명이 피자 두 판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어떤 모임과 어떤 단체라도 6명에서 8명만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마존 같은 엄청난 세계 굴지의 기업이 6명에서 8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운영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옆 사람도 보고 앞 사람도 보고 뒷사람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것일까? 저는 왜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신앙의 인물,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이,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영적 야성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지근함 좀 버립시다.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세수 미지근함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희미한 정체성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필요 없을 때는 세상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뜨거움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 위해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다 집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예수를 믿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대충대충 사시려면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회색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의 인물 되는 일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